증시 미국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가 중소형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잘 갔었는데 오늘은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시장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주 위주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시장에는 조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금 소외됐던 중소형주들 오늘은 조금 빛을 발하는 모습인데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위주로의 움직임과 이슈는 제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두산 그룹주의 소식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두산그룹주가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세 가지 축으로 회사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이렇게 굵직하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두산 밥켓의 위치일 것 같습니다. 두산이 있었고 그 아래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두산 밥켓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두산 밥켓이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같은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과 같은 에너지 관련이 묶여있는 클린 에너지 부분, 로보틱스와 밥켓이 있는 스마트 머신 부분, 두산 테스나가 있는 반도체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변경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배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배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두산이 있고요. 그 아래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은 30%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은 68%가량 두산이 보유하고 있고요. 에너빌리티 아래 자회사로 밥켓을 46%가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법인 그리고 신설 법인은 두산 밥켓을 영위하고 있는 심산 법인을 분할을 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이 갖고 있는 지분율은 59%로 축소가 되게 되고 두산 밥켓의 지분 46%를 두산 로보틱스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존 주주분들에게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증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두산 밥켓의 지분 46%를 가져왔는데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산 밥켓 같은 경우 이제는 시장에서 떠나는 상장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이번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성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기업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켓의 모회사로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밥켓은 기계 사업, 건설 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너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회사 측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로봇과 기계를 결합을 해서 AI라든가 첨단 산업에서 조금 더 발돋움을 하기 위한 그런 시발점을 삼기 위해서 오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틱스의 신주를 받게 되는 주주분들은요, 에너빌리티와 밥켓 주주분들이고요. 나는 이 모든 게 다 싫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 거부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에너빌리티, 밥켓 그리고 로보틱스를 갖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의 교환 절차가 일어나고 지배구조가 변화됐을 때 그룹 계열사들 모두 웃게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두산 밥켓은요, 지난해 두산그룹의 영업이익의 97%를 달성할 만큼 정말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불러오는 돈주머니 회사다라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캐시카우의 두산 밥켓을 품게 되는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배당 여력이 우수한 자회사에 대한 편입 효과로 인해서 자본의 확충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밥켓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사 확보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가 되고요. 전문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밥켓이 지금 그룹의 영업이익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로보틱스
SK하이닉스는 지금 10년 동안 영업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금 동화주를 잡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율은 당연 축소가 되지만 밥켓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오히려 확대되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지고요. 이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줄을 뺏기게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 더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밥켓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밥켓을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 가장 큰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를 기다려서 로보틱스를 받아야 될까? 아니면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사실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긍정적인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대주주가 바뀌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확실한 변화가 없다, 모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건설 장비 업종에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어느 날 보니까 로봇 업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걸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쨌든 이러한 두산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산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건설기계 전반적인 업종군들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두산은 어떠한 미래를 우리에게 그려줄까요? 다음 시그널은 이은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대했던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이 아닌 되려 하락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이유 다름 아닌 미국 쪽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아프니까 우리나라는 더 아픈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마무리됐던 상황, 마켓맵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 M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들 위주로 강한 하락세가 나왔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5% 정도 크게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가 7%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하루인데요. 다만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인플레 지표인 CPI 같은 경우는 되려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갔지만 의외로 빅테크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그래도 오름폭을 보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덕분에 덕을 본 게 있다면 크게 네 가지 섹터 오늘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설 쪽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 또 전자결제나 리튬 섹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금리나 기대감이 간밤 올라오면서 미국 안에서 있는 건설주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건설주들 들도 일제히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폭스바겐과 함께 전고체 계약 체결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 20% 넘게 오름폭을 키워준 종목도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애플이 유럽에서 이제 애플페이 말고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중에 카카오페이 4%까지 오름폭을 키워주기도 했는데 전자결제 관련해서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부터 움직임을 보였던 리튬 관련주들 오늘까지도 추가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함께 커플링 형상이 짙어질수록 우리 증시에 대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 증시가 M7 덕분에 환하게 웃었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도 대형주들 덕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탑10의 시가총액이 이제는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런 쏠림 현상이 1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전체 코스피 안에서도 코스피 200의 탑10 종목이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탑10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1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 종목들의 상승률은 3% 미만에 머무르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상승률이 6배 이상 차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탑10 종목들은 현재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50%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짙어짐에 따라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투심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떤 전략들을 펼쳐야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 전략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